세 번째는 좀더 재미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예요.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사이즈를 좀 적어 놨어요. 밑에 면은 100에 100짜리, 높이는 142이 되면, 가운데 사각형을 돌렸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높이가 14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확인해 볼게요. 태엽 명령으로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141.42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141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하실 거면 141.421로 박스 높이를 만드시면 돼요. 모델링은 접근 방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옆에 사각형 면을 만들 건데, 지금은 박스로 만들었어요. 박스의 면에 이렇게 보면 이면이죠. 사각형 면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세우려면 어떻게 세울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각형을 여기다 세워야 되잖아요. 참 간단한 문제인데 45도를 회전하고 90도 회전하면 되죠. 이렇게 됐네요. 불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모델링을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은 박스 가지고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스에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에디테이블 폴리. 이두 개의 점을 챔퍼를 한다면 사각형이 보이겠죠. 근데 정사각으로 만들려면 여기 모서리에 부딪혀야 되고 이두 개의 점이 이쪽 모서리까지 와야 되는데 축을 제대로 삼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45도로 회전시켜 놓지 않으면 힘들죠. 그 45도를 회전시킬 건지에 대한 얘기고요. 이렇게 하거나 또 하나는 2D에는 N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N권을 사용하게 되면 원을 만들 때 N권은 그러니까 얘는 원이 이 모서리를 지나가는 거고 얘는 원이 이 엣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엣지를 지나가게끔 해야지 반지름을 입력했을 때 박스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4개. 그럼 모서리가 당연히 자연적으로 회전을 시키지 않아도 생기게 되죠. 두 가지 방법 다큰 문제는 없겠죠? 쉘 명령을 주고 높이 방향으로 하나를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점을 두 개를 선택하고 챔퍼를 주면 되죠. 이 챔퍼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컨트롤 A, 웰드,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이동시켜서 붙이고 RTX로 투명하게 보면 이제 보이겠죠? 양쪽 점을 이쪽 모서리에 붙이고 뒤에 있는 점도 이쪽 모서리에 붙이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형태죠. 근데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아직은 모델링 시작 단계죠. 하나를 복사하고 얘만 남길게요. 혹시 모르니까. 모서리를 일단 챔퍼하죠. 모서리는 쿼드 챔퍼를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보여서. 개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시고 0.5 정도 이렇게 할게요. 얘도 0.5, 텐션도 0.5 해놓고 OK 합니다. 된것 같아요. 이 모서리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을 만들 겁니다. 저 뒤에도 똑같이 선을 만들게요. 한쪽만 만들고 시메트리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모델링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테셀레이트 X자 형태로 만듭니다. 그럼 선이 생겼죠? 가운데 점이 약간 볼록한 것 같아요. 그럼 셀렉트에서
가운데 점만 선택하면 되죠. 폴리곤의 가운데 점을 선택할 때는 Shift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버텍스 썸 레벨을 클릭해 주면 가운데 점이 선택돼요. 알고 계셨죠? 얘를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을 건데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이런 걸 한꺼번에 집어넣을 때는 푸시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푸시는 바깥쪽으로 밀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여넣기도 하죠. 약간 곡선이 있게끔 약간만 들여넣을게요. 이러면 될것 같고.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는 이 점을 한번 분할할게요. 좀 부드럽게 보여야 되니까 이번에는 M스무스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부드러워졌죠. 그러면서 4개로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터보 스무스를 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건데 터보 스무스를 주려면 삼각형이 있으면 그 부분이 깨져요. 그래서 그걸 삼각형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엣지에서 스냅을 오프한 다음에 위에 커넥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도 다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액자로 다 해주세요. 엑스자가 되면 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커넥트. 커넥트를 해 줍니다. 이 위쪽도 있잖아요. 이쪽도 RTX를 해 놓고 여기는 커넥트, 여기도 커넥트, 버텍스에서도 이렇게 커넥트, 이렇게 커넥트. 그래서 커넥트를 해주는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죠. 투명하게 해놓고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점, 뒤에 점이 선택되지 않게끔 하고, 커넥트. 다된것 같은데. 다된것 같네요. 엣지를 삼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엣지를 선택해서 지우면 사각이 되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건 그거예요. 사각을 만드는 거죠. 네, 다 됐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리무브. 아, 깨끗해졌네. 이걸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선도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사각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이미지처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터보 스무스를 주면 면이 아주 잘 나눠진 형태가 만들어지죠.